보기 전에 밥 먹으려고요. 남자친구가 아침을 꼭 먹자 해가지고 밥을 먹어요. 아니 근데 이거 근데 뭐 하는 건물이야? 난 모르지. 여기에 디올 성수가 있고 여기 바로 앞에는 템버린즈 매장이 또 있어요. 어떤 배경일까? 하늘 지금 성수 없어. 여기 메카 변경 더현대가고 있어요. 이유는요?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네. 성수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아니고. 재미가 없다. 그건 아니고요. 따뜻한데 안에서 하루 종일 있고 싶어서. 여러분 파이브가이즈에 왔습니다. 웨이팅을 한 40분 정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스크럽으로 피부 겉에 유물을 좀 깔끔하게 둘러내면서 물이랑 같이 볶아내면 적당량은 피부 위에 머무르면서 밀착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시 모르마로서 멤버십 있으세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왔고요. 일단 저는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어떻게 비자 인터뷰 받았는지 조금 팁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물어봤던 질문 같은 거 공유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거든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랑 비자 인터뷰 예약을 오전 10시로 잡았는데 저희가 서울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8시쯤에 도착을 해서 그 앞에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대사관 앞에 가니까 한 8시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서 좀 이따 들어갈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아침부터 그 밖에 줄을 막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 서 있다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이제 바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 앞에서 핸드폰을 모두 꺼서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끄고 에어팟이랑 같이 제출을 했고 이제 남자친구가 제 뒤에 서 있었는데 제가 저는 먼저 이제 들어가서 제출을 하고 기다리는데 바로 제 뒤에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한참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뭐 비자 인터뷰 예약 신청이 안 됐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나?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이제 못 기다릴 것 같아서 먼저 올라갔어요. 2층에 비이민 비자 인터뷰는 다 2층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도 이제 막 절차를 다 밟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서 있는데 남자친구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혹시 몰라서 가방에 노트북이랑 다 바리바리 챙겨왔거든요. 근데 여기 대사관에서는 핸드폰이랑 이제 뭐 에어팟 같은 작은 전자기기만 이제 보관을 해주시고 그렇게 큰 가방에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 보관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상황에서 막 뛰어가가지고 바로 앞에 그 지하철역 그 물품 보관함? 예, 가가지고 가방을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래서 늦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순서 훨씬 앞에 있어서 제가 먼저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한 제 체감상 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보는데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줄을 한 30분, 40분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봤는데 총 면접 보시는 분들이 한 5-6분 정도 계셨거든요. 근데 아침 시간이라 처음에는 한 3-4분밖에 안 계시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시니까 한 분 한 분 더 오셨는데 저는 이제 딱 보면서 면접관분들을 보면서 아 뭔가 저분한테 하면 잘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삐리였어요. 근데 막상 또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좀 스트릭하게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뭐 어디든 가도 상관없겠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 분이 전 된 거예요. 제가 기다리면서 앞에 좀 refuse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뭐 거절을 많이 당하신 분들도 계셨고 뭐
뭐 그 기간이 만료돼서 뭐 서류상 뭐 기간이 만료돼서 뭐 거절되신 분들도 봤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딱히 걱정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그 질문하시는 걸 들어보는데, 저는 국제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맨날 쓰는 게 영어잖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영어로 대화할 때보다도 훨씬 그런 쉬운 질문을 막 하시길래 뭐 걱정은 안 하고 네, 면접을 보게 됐고요. 이제 딱 가니까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게 일단 저는 서류를 준비한 서류를 다 먼저 드렸어요. 제가 이제 가져간 거는 혹시 몰라서 좀 여러 개를 가져갔는데 그 미국 학교 입학 허가서 그리고 뭐 DS-1019랑 뭐 서비스 피 납부한 거 비자 뭐 수수료 납부한 거 DS-1060 또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재학 증명서 또 뭐 여권 사본 또 그 비자 예약 인터뷰 프린트한 거 또 뭐 재정 뭐냐 잔액 증명서 이렇게 여러 개를 가져갔는데 서류를 일단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딱 저 보자마자 이 학교에 뭐 하러 가냐?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간다. To study for my exchange program 이랬어요. 그냥 exchange program 하러 간다. 그리고 유독 제가 간 날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마 다 네, 모두가 거의 다 교환학생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환학생 가신 분들 많았고 아무튼 그런 거 대답하고 전공이 뭐냐? 그래서 저는 경영 전공하고 있어서 뭐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많은 미국 대학 중에서 왜 여기 학교 선택했냐? 그래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의 범위가 더 넓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서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대답하니까 바로 그냥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쉬운 비자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는 어떻게 볼까 좀 걱정을 했는데 남자친구도 똑같았대요. 너무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저희는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을 내고 이제 여권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이제 정말 출국까지 딱 한 달 남았기에 이제 큰 그런 서류 절차들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세세한 것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켰고 뭐 딱히 어려운 점이 너무 없어서가지고 뭐 설명해드릴 게 없지만 아 근데 그 비자 인터뷰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셔서 통역사를 호출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뭐 그 이외에 정말 우리나라 대학생 평균적인 영어 실력을 가진 분들도 다 통과를 하셔서 기분 좋게 가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모든 분들이 다 친절하시고 정말 뭐 질문을 많이 안 하셨어요. 네,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